오늘은 카톡 대신 손절, 여러분의 카톡 아이디로 제가 대신 로그인해서 여러분 대신 손절해드리겠습니다. 졸라 이렇게 짜증나 죽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연이랑 대안 내용 같은 것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손절 시킨지 아닌지 보고 바로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성형한거로 자꾸 연맥이는 친구가 있어서 심청드려요. 저는 22살이고요 코성형한지 2년 됐는데 원래 코가 낮지 않아서 코끝만 높였는데 엄청 잘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코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이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제가 코가 이쁘다고 칭찬을 받으면 나도 코 할까? 이래요 자꾸.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 알았다면서 한동안 안하다가 얼마전에 더블데이트를 하는데 걔 남친이 저한테 코 이쁘다고 한마디 했더니 나도 코 할까? 나도 코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지. 아 근데 그냥 안 할래. 성기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 쌓여서 제 남친이 말 돌리면서 분위기 띄우고 넘어갔는데 제 남친은 제가 코성형한지를 모르고 했더라고요. 표정관리도 진짜 안되고 너무 분해서 집가서 울었어요. 주님이 정신요구시고 손절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친구하기 싫어요. 와 씨. 진짜 쌍공새끼네. 대안의 문제 일단 물어볼게요. 내가 코를 성형을 했는데 성형한지 모르고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거기서 코 칭찬을 받으면은 배알이 꼬려갖고 아 나도 코 할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있는데 그때는 말로 해서 없고 뒤에 이야기한 거 있다고요? 그거 보내세요. 뒤에 이야기하고 보내세요. 봐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막 속일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창피하고 기분도 안 좋고 얘네가 소문내면 뒤에서 내 코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흠! 근데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알았어 몰랐다? 쉬워야겠어? 아니 당연히 없는 말은 아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아니 성형한 걸 했다 하지 그거 같고 너무 얘기한 것고 쪽주는 것처럼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런 새끼 맞습니까? 성형한 거 얘기하고 나면 누가 좋아해. 이 사람은 성형 안 했나? 저 물어봐야겠다. 자기가 성형 안 했으니까 친구 성형한 거 이용해갖고 나는 다이언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딱히 성형한 거 없는데 돼요? 아니 맞네. 성형 없으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굳이 하겠다면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더블데이트 하는데 남자친구 우리 코 성형한 거 몰랐는데 그걸 지가 왜 얘기를 해? 코랑 눈은 안 한 거 같다고요? 야 이거 아니면 그거 아니야? 코랑 눈 같은 거 좀 티나니까 티 안 나는 거 이렇게 몰래 한 다음에 자기 이제 자연인 척 이렇게 하려고 친구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말을 하나 모르는데 사실 어떻게 넌 해라 좀 제발 인성 성형. 성형이 지금 시급합니다. 빨라요? 오케이.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방법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성형해야겠다고 하기? 아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리기? 이건 말싸움 붙으면 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역광광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필러나 보톡스 맞았는지 떠보기. 아 필러나 보톡스 맞았는지 떠본 다음에 이르기. 똑같이 약점 하나 잡아서 똑같이 하는 건 어때요? 비밀을 캐내라. 비밀을 어떻게 캐내지? 아 비밀 딱히 없다는데? 수술했는지 떠보고 추천병원 알려달라고 하기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어우잖아. 자기가 이제 자연인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서 친구 이용해서 그렇게 좀 떠올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알려줄 수가 있을까? 절대 안 알려줘. 너도 얼굴에 뭐 한 거 아니냐고 기분 좋아지게 하면서 떠보기. 우와! 이거 완전 괜찮아. 오 나이스 진짜 나이스. 남자친구 카톡 아이디 알고 있나? 물어볼게. 카톡 아이디 모른다는데? 남자친구한테 일로 와야지 이거는. 일르면 진짜 어떻게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인스타 협찬 기억 기억. 아 맞다 이거 쓰면 되겠네. 아 나 이거 그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알 떠서 기분 좋아지게 한 다음에 은근슬쩍 떠보고 커플 향수 이벤트 인기 던져서 남친 카톡 아이디 알아내고 비밀 캐낸 뒤에 똑같이 이르기. 오 이거 해라. 커플 향수 이벤트 이거 저번에 성공했는데 잘 속보라고 이거. 아 진짜 속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개좋아요. 저 카톡으로 쓴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세요. 아양조 떨게 무기만 작작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3일까지니까 딱이고 이것도 예전에 쓴거 받아놨거든. 이걸로 쓰겠습니다. 커터 아이스크림 아이디랑 병원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하냐고 그럼 가볍게 물어보고 바짝 오면은 그럼 할게. 오케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준비하고 아양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늦게 오면 보통 걸게. 아 요즘 이뻐져 떠라. 아 오케이 먹어놔야겠다. 아 근데 갑자기 얼굴 칭찬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아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양을 떠지? 아 리액션을 크게 하라. 오케이 아양 떠는 방법 리액션을 크게 하라. 요새 얼굴에 뭐 했어? 남친이 너 이쁘다고 해서 엄청 싸웠어. 이거 괜찮은데? 답장이 없네? 아 보통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5분 됐으니까 걸게.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고 해줘야 돼. 이거 전화 올 수도 있어. 오케이. 웃어? 이모인데 왜? 두근두근 이렇게 떨려. 일단 기분 좀 살짝 좋아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 베라 좋아해? 오케이. 베라 말한 거 좋아하지? 누구로 갈까? 너랑 이제 안 먹어. 이 사람이 나 지금 계속 볼라 그러네. 이제 안 볼 건디. 다이어트해서 너 먹을래? 은근슬쩍 아양을 살짝 떨어주면서 나한테 싹 넘었다 치면은 얼굴에 뭐 했는지 물어본 다음에 보톡스라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바로 남친구한테 꼬질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졌어. 꼰질렀는데 남자친구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알고 있을 리가 없지. 왜냐면은 그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성형한 거를 꼽을 줬는데 자기가 성형을 만약에 했거나 필러를 맞았거나 그랬으면 그런 거를 꼽을 줄 수가 없죠.
어? 오 뭐야 감사히 먹겠다. 무슨 맨날 다이어트한데 강 같이 먹어? 아니 이제 얼굴 안 본다고. 일단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너 근데 요새 왜 기쁨? 이렇게 하면 되나? 여성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양처럼 됩니까? 아 너무 칭찬이 티가 나? 아 티가 나면 안 되는구나. 아니 너 부사 뭐야 살 빠졌어? 이렇게? 아니 부사 뭐야 살 빠졌어? 개소리지만 일단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최고조 찍었다 그럼 딱 그때를 노려갖고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졌어. 기분 좋아지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어 아니 근데 46.7 오 저 말랐는데? 난 안 빼도 돼? 잠깐만 난 안 빼도 된다는 거 지금 은근슬쩍 낚아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은근히 매기는 거 같은데? 와 개빡치래? 개빡치지 마. 나 참아준 다음에 완전 부럽다. 원래 다이어트 하는 거 아냐? 나 체질이야. 체질이야. 와 개역겹다 진짜로. 와 이걸 갖다 보내야 된다니. 와 와 통학실하고 같아. 와 싫어. 야 이거 봐. 카톡 졸라 빨리 보는 거 봐. 와 미쳤는데? 카톡. 어, 이 카톡을 보고 있었나 봐. 어떡해. 카톡. 와 개야 졸라 좋았네. 카톡. 어? 체질인 거 같기도 해. 너랑 나랑 똑같이 먹어도 난 이상하게 안 찌고. 아 이거 또 참은 다음에 또 아양을 떨어야 된다. 리씨 아 진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아 맞아 리액션 한번 보여준 다음에 어 저 개짜증나다 씨. 일단 빨리 보내고 나도 맨날 먹으면 바로 쪄던데. 아 씨 개짜증나네. 와 개짜증나. 와 통할 것 같아. 근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면 건강한 돼지 된다고 했어? 야 친구 맞냐 이거? 그러니까 인스타에 음식 사진 그만 올리고 운동해? 그건 내 원래 성격이 이럴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대화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먹이는지 모르고서 이렇게까지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먹일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에바지 이게 친구냐? 그래, 남자친구랑 싸웠다고 얘기할게. 슬슬 들어갈게. 아 그래도 나 살 때문에 남친이랑 싸웠잖아. 오 엄청 말랐다고. 카톡. 와씨 개빡치네 진짜. 너 엄청 마르고 이쁘다고 얼굴 비교지라서 엄청 싸웠다고 하면서 얼굴 칭찬으로 싹 말 돌려준 다음에 카톡. 그래도 대놓고 비교를 하니 여친한테? 진짜. 아까 싸웠어 너 이쁘다고 엄청 그래서. 와 잠깐 일단 참자. 걔가 나 이쁘대? 지금 들어가야 돼. 기분 점점 찍었다. 야 이거에서 걔 제일 좋아하네. 아 진짜 개쩔다.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나는 성형을 할까봐 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는 관리받는 게 있냐 요렇게 몰아가도 갑니다. 아니 솔직히 요즘에 이제 20대 여성분들 중에 보톡스 하나도 안 맞는 분들 좀 찾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제발 진짜 보톡스라도 한 대 맞았더라. 제발 바로 꼰주르게. 화장품 좋은 거 쓰는 거 말고는 없고 예전에 피부과 딱 한 번만. 아! 전배로! 근데 말하는 게 좀 뭔가 가려운 거 같긴 한데 그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 절대 안 하나? 아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나 얼굴에 뭐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괜찮다 씨 괜찮다. 아 근데 이렇게 재수 없는 애들이 좀 훈수증이 많아갖고 좀 훈수 둘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을 털면은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짚어줄 수도 있는데. 아 유도 씨는 어떻게 하지? 솔직하게 물어볼까? 뭘? 신부볼? 뭐야 신부볼 성형이 뭐야 이게? 어 이제 전문용어 아니야 이거? 지방 흡입? 신부볼 이거 잠깐만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거 해본 거 아니야 지가? 어 잠깐만 오 신부볼이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신부름 갈 때 쓰는 볼인가? 신부름 갈 때 이제 공차면서 가는 신부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V라인 만드는 그런 건가 보네. 어? 신부볼이랑 지방 빼내는 건데? 어 왜 이렇게 잘 알아? 그거랑 너 피부 늘어진 감도 좀 있어서? 어머 이거 뭐야? 머리 아파? 이상해 얘 이상해. 프링크도 좀 맞으라고? 카톡 졸라 빨리 보내겠습니다. 신부볼 많이 아파? 이거 놓치면 끝난다. 카톡. 어 신부볼 크게 아프지 않고. 뭐야 졸라 잘하네. 야 쇼링크도 뭐야 이거 문길수 이름 같은데. 남들은 아프다고 하던데. 어? 너 안 아팠어? 뭐야 이 신부. 어 나.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응응. 응응 씨. 아니 나는 뭐? 아 제발. 내가 응 대박이다 그건 티 안 나나 몰랐어. 내가 야, 성형을 했네 그러면은. 야 이게 티가 안 나나 보네. 야 슈링크는 뭐야? 슈링크 리프팅. 아 간단하게 젊어지는 고강도 리프팅. 간단하게 젊어져 버렸네. 겉으론 티 안 난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딱 캡처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너 뒤졌다 진짜. 아 이게 충격이야 씨. 와 진짜 여기가 졸라 충격이야. 남들은 아프다고 하던데 너는 아팠어. 난 그다지 안 아팠던 것 같아. 와 씨. 아 피부에 하는 거 슈링크는. 그럼 제일 만족도 좋았던 거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하겠다 고마워. 제발 하나만 더 얘기해줘 제발. 지금 한 개 한두 개가 아닌가 본데. 오 씨 졸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와 티 안 나는데 막 이렇게 한다.
다음에 자연인 척. 와, 오지네요. 카톡. 어? 난 안 해봤어? 와, 갑자기? 아, 이거 자기가 제가 아까 기분 최고조 찍었을 때 리액션도 졸라 잘해주고 졸라 물어보니까 갑자기 술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안 해. 아싸, 싶었나 보네. 자, 일단 인스타 밑에 던지고. 아, 맞다. 아까 인스타에서 커플 양수 공짜로 준다는 거 진짜 소개시켜줄까? 인스타 아이디까지 보내겠다. 이거까지 보내고, 이걸 다시 쓰게 될 줄이야. 와, 진짜 아직도 팔로우 1,400명이나 남아있네. 오, 초대됐다, 씨. 오, 안녕하세요, FT 향수 마케팅 팀입니다.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FT 향수 마케팅 팀입니다. 저희가 퀴즈 하나 맞추신 분들에게 무료로 커플 향수 드리고 후기 부탁드리는데 참여하시겠어요? 오케이, 퀴즈 간다. 카톡. 네? 아니, 남친구, 남친 카톡 좀. 남친 카톡을 안 봐. 남친구한테 퀴즈를 내는데 이거. 어, 남친이 안 보는데 이거? 남친구 전화 좀 해달라고 할게. 오, 다 왔다. 오, 남친구 왔다. 씨. 자, 여기서 퀴즈. 남자친구분에게는 있고 여자친구분에게는 없는 것은? 첫 번째 퀴즈. 카톡. 뭔 애가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지금 커플이라고 지금 여기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정답 얘기하라면 내가 얘기한다. 정답은 바로 신부볼.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신부볼을 성형을 해갖고 써줬거든요. 어, 남친구 모르고 계셨나 보네. 신부볼이 없는 거 모르셨어요? 뭘 잘못해요.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답이 뭐예요 그래서라고 지금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네. 정답은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땡입니다 하고 나 나갈게. 아, 그냥 신부모가 말해버렸네. 아이고, 내가 친구한테 커플 향수 하나 좀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 내가 마음이 없어갖고 내가 그냥, 아이고, 이러다 내가 못 말았거든. 이렇게 친구가 없는 걸 말해버렸네, 이거. 카톡, 카톡. 어, 니나 맥이나 뭔데, 장난. 카톡. 자기야, 신부모리 뭐길래 그래. 아, 신부모리. 신부모리 뭐냐면요. 신부모리라는 지방 빼내는 건데, 남들은 아프다고 하던데, 넌 안 아팠어? 난 그다지 안 아팠던 거 같아. 성형수술한 거야? 와, 내가 몰랐어. 어, 성형 아니래. 아, 맞다, 성형 아닌 것도 있었지. 아, 슈링크 바로. 아, 신부모는 성형이긴 한데 슈링크로 성형 아니긴 하지. 건강한 돼지는 이만 물러납니다. 대화 잘 하시고 인성도 성형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괜히 지 남친이 나이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런 거니까 자극심에 저래? 어, 그러죠요. 원래 저런 애야. 예전부터 알아봤는데 나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어? 아니, 이거는 그렇다 치고 성형을 어떻게 핑계대는지 궁금한걸?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자국 남아있을 건디. 지방만 빼. 와, 어,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양악수술도 그냥 간단하게 살짝 턱 조금 깎으면 되는 건데 내가 다 민망하네요. 아, 욕을? 야,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고 이거 놓겠다가 지웠네. 남친구, 헐, 왜 그래 자기야. 와, 나가지. 나도 나가지. 와, 진짜 개충격이네. 와, 마지막에 남친구 있는지 모르고, 그지? 빡쳐갖고. 와, 씨. 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앞으로 이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오늘을 빌어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남의 성형한 거를 굳이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쪽을 주면서 매기는 거는 정말 나쁜 짓이란 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